특별히 전문가 한 분을 모셔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. 이분은 김일성의 외사촌 친척이자 북한 전 총리의 하위였던 그야말로 로얄 패밀리였습니다. 현재는 남한의 대학교에서 북한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강명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. 나와주세요. 네, 모시겠습니다. 예, 오늘 교수님 모셨습니다. 김일성 주석의 친척이라는 소개를 저희가 드렸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제가 제 고향이 칠거리고요. 그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소, 그러니까 강던욱이라고 하면 우리 북한에서는 다 알 겁니다. 김일성 외할아버지, 그리고 그 외할아버지하고 저희 강야옥 부주석으로 있던 이제 할아버지하고 이제 사촌 형제지요. 아,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. 네. 아니, 그런 로열 패밀리에 나름 입지도 단단하셨는데 탈북을 하게 되신 이유가 참 궁금합니다. 그게 93년도 5월입니다. 제 기억으로는. 그때 당시는 핵문 제1차 핵위기가 이제 터졌을 때입니다. 네. 그 핵위기가 터졌을 때 그 페리 국방장관이 북한 용변 핵단지를 포격해버리겠다고 한 발언을 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김정일이가 그때 자기 친척들 몽땅 스위스로 보낸 거죠.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그때 스위스로 간 겁니다. 그러니까 유학 명목으로 다 피난 보낸 거죠. 그래서 저도 이제 탈출, 그 망명을 결심하게 된 겁니다. 자기네 식구들은 다 살려고 갔으니까. 그러면 나머지 우리 식구들은 다 어떻게 되냐. 거기 남는 사람들은. 김정일은 사실 그때 그 김일성이도 그렇고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게 되면 살아남지 못하리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었어요. 굉장한 위기감을 느꼈던 거군요. 그때는 왜 위기감을 느꼈냐면 중국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고요. 모든 간부들이 다 오래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였거든요. 아... 소련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우리도 오래가지 못하겠다.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.